경숙 할머니가 밥집을 맡아 꾸려온 지도 어느덧 23년. 오늘은 어떤 반찬이 나와요? 오늘은 뭐 광풍, 진암물, 능마순개, 또 톳나물, 버섯, 볶음 뭐 여러 가지로 나와요. 계절마다 구할 수 있는 나물 위주로 백반을 준비하는데요. 모든 반찬은 매일매일 만듭니다. 아니, 전날에 좀 해놓으셔도 되잖아요. 아니, 전날 해놓으면. 그나그나 해야 맛있어. 전날 해놓으면. 아무리. 나는 이거 하는 거는 힘들다고 생각 안 해. 재밌어요. 이거 내가 그러니까 해지. 힘들면 못 해지. 반찬에 국까지 해서 오늘 만들 가지수만 무려 14가지. 맛의 비결은? 나 사랑과 정성이지 뭐. 집에서 할머니나 어머니가 해줄 법한 음식입니다. 몇 인분량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루에? 30명만 하니까 하루. 몸이 아팠었어요. 그래가지고 가족들이 못하게 해서 그럼 하루 30명만 할게 이래가지고서 약속을 해가지고 30명만 하는 거예요. 11시부터 1시까지 하루 딱 2시간 이 맛을 볼 수 있답니다. 아이고 내 새끼들, 그래도 밥은 먹고 해야지. 나는 하나 집바 형은 내 바. 집밥이 너무 그립다, 집밥이 너무 그립다. 바깥밥에 있는 정말 물려버렸다. 해밥 숭늉이 너무 그립다, 장국이 너무 그립다. 연탄불 고등어가 더욱 그립다. 일품 향신료와 그럴듯한 레시피에 길들여줘도. 안녕하세요. 오늘 첫 손님은 어머니 모시고 온 세 자매. 끝나가지고 또 오늘은 또 아침 일찍부터 지금 전화한 거야. 그렇게 계속 그 이제 봄에도 맞아. 못하고 계속 못하고 지금. 왜 이분이 오고 싶었어요? 아니 뭐 가정식 백반 원래 여기 유명한 데였었어요. 그래서 한번 와서 먹어봐야지. 근데 계속 그 시간을 놓친 거야. 주부에게 제일 맛있는 건? 남이 해주는 음식, 그게 집밥이면 오죽 더 맛있을까 싶었답니다. 완전 옛날식이야. 뭐 진짜 맛있게 졸였다. 후다리 아니야 이거? 나는 아니야 고등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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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시계 반을 방향으로. 그래야지 안 헷갈려. 들고 안 먹는 줄 알았어. 저거 먹는 줄 알았어. 그래 그거는 아웃국 아웃국. 아웃국. 아우 아우 아웃국. 오늘도 숙취하고 나를 실망시키지 않았어. 나는 실망시킬 하지 않아. 너무 맛있어. 입에 맞으세요? 네. 네. 짜질 않아서 좀. 너무 맛있지. 아니 가격에 놀라고 맛에 놀라고. 실망하지 않아. 실망하지 분위기에 않아. 놀라고? 분위기예요? 분위기 어디 놀랐어요? 이런 시골스러운 분위기. 이런 처음 봐 이런 식당이. 아니 봐봐 이렇게 어떻게 밥을 먹어. 다 분리돼 있잖아 식당. 맨 오시는 손님들은 그래잖아. 세 번 놀랜다고. 집이 와보니까 집이 초라해잖아. 자꾸 그러니까 놀래고 와서 밥 먹으니까 밥이 맛있어서 놀래고 또 돈이 저렴하니까 그래서 세 번 놀랜다고 이래. 요즘은 이런 오래된 노포가 더 인기라죠. 감성 맛집이라며 할매 손맛 보러 서울에서까지 젊은 사람들이 찾아온답니다. 잘 차려진 푸짐한 밥 한 끼가 6,000원. 내 월급 빼곤 오르지 않은 것이 없다는 요즘 대접받는 기분이 든다고 합니다. 이거 진짜 맛있다. 와, 그거 진짜 맛있다. 계속 끌리는 막 그런 맛 있잖아요. 맨날 먹고 싶어? 말 그대로 집밥.
너무 배불러가지고 그러니까. 밥을 더 먹어. 다시 갔다 이제. 아니 가격이 6,000원밖에 안 해요. 이렇게 많이 주시는데. 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저 여기 소개시켜준 친구한테 사진 찍어서 보내주고 완전 맛있다 했더니 보기만 해도 맛있어 했더니 가격은 6,000원인데 예약해야 돼 이랬더니 헐 이러면서 24,000원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믿습니다. 지금 여태 잡수신 분들 다 잡수고 그리고 설거지도 금방 줘. 그 설거지도 좋잖아. 근데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아 그럼요. 싹 먹고 나서 얼마나 좋아. 혼자 왔어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조카. 네. 우리 아버지 때부터 네. 잘 알아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쭉 다녔던 곳이에요. 너무 좋아가지고 잘해줘서. 진짜 맛있어요 여기. 시골 밥집. 야 요새 참 추운데 어떻게 지냈어? 아 추워요. 추워서 일하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찜질방으로 한번 오세요. 인근에서 캠핑장을 운영한대요. 할매 밥 먹고 힘내려 왔답니다. 가격이 너무 싸. 인건비도 안 나올 거야. 진짜 좀 올리라 그래도 안 올리세요. 어머니 가격을 좀 올리시지 그러셨어요. 아유, 나 죽을 때까지 안 올리. 야 이거 뚜나물. 오랜 단골이 많은 동네 밥집이라 부담 없이 배부르게 먹고 가길 바라서라죠. 아 맛있어요. 아니 뭐가 이렇게 맛있어요? 모르겠어요. 이 자연의 맛? 자연의 맛을 되게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맛? 이게 뭐지? 맛있어요. 아무튼. 건강하셔야죠. 아이고, 감사합니다. 나쁘셔서 병원 다니는 거군요. 나이가 있으니까. 알았어. 잘 먹습니다. 아이고. 건강하세요, 어머니. 다음에 또 올게요. 건강 잘 지키고. 네, 건강 잘 챙기세요. 저도 잘 챙기세요.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조심해. 네. 그냥 고맙다라고 오래 사시라고 막 이러니까. 그런 말에 또 힘을 얻고 그런 게 참 좋아요. 내 고향에 내려와서 하니까. 결혼 후 대구에서 살다가 고향으로 돌아왔답니다. 태우는 게 모양이 다 틀려요? 네. 동네 분들이 아시는 분들이 갖다 주셔가지고. 이 오래된 밥집을 지키기 위해서였죠. 이 공간이 어떤 공간이에요, 어머니? 우리 집이에요. 건물도 옛날 엄마 아버지가 사시던지. 나고 자란 집이자 조부모님에 이어 부모님이 식당을 하던 늘 그립고 애틋했던 친정집. 여기가 엄마 아버지가 하시던 데라서 그거 이제 너무 그냥 여기를 간만 놔두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엄마 그 명예가 옛날에는 진짜 알아주던 집인데 그냥 그게 없어져 가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 제가 이제 한 거예요. 인생의 고비마다 시린 가슴 안아주던 친정 부모님 계시던 곳.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었던 이곳을 지키고 싶었답니다. 또 누가 왔네요. 하루라도 안 오면 안 돼요. 여기는 사는 방에 왔다 가야지 빈집에도. 이웃에 있는 여기 다 손 저 위에 분들고 나 아래 동생들인데 근데 너무 아주 우리는 없으면 안 되는 사람들. 없어도 와서 들어와서 보고.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아이고 벌써 와서 왔는데. 멤버 다 모이셨네. 다 멤버야. 다 멤버야. 음식 끝에 정 난다는 말이 있죠. 이웃들 찾아오면 맨 입으로 보내는 법 없답니다. 너무 잘 먹었습니다. 봄 여름 되면 나물 뜯어다가 막 냉이 뭐 망초 때 뭐 안 뜯어다 주는 나물이 없어요. 어서 와라. 동네 사랑방으로 사람 온기가 끊이지 않습니다. 오시네. 먹을 뻥이 있어서 그래 먹으시고. 먹는 김에 연탄 난로에 노릇노릇 가래떡도 굽습니다. 아이고. 잘 구워진 가래떡 맛있습니다.
맛있게 먹는 할매들의 꿀팁 김입니다. 노인네 회관이 이렇게 싸서 먹으면 맛있어요. 강강가면 이거 떡 나오면 김따서 먹고 여기 오면 모이면 제일 좋지. 나는 반찬에 뭐 장사하는 것보다 이렇게 앉아 노는 게 더 좋아. 아이고 이거 우리 아들이 대구에서 나눠 먹으라고 가져왔어. 조금씩 같이 나눠 먹어. 아이고 많아요. 감사해라. 아이 형님이랑 드시지. 하나씩 했는데. 아이구야. 고맙습니다. 이게 두고 자 두고 먹지 이걸 또 다. 아유 잘 먹겠습니다. 잘 먹는 거 잘 먹는 거. 아니야 이게 네. 그 사이즈만 이게 대고야 이게. 왜냐면 내가 이렇게 했던 거. 구멍 뚫려나 봐요. 만나서 얻어먹고 또 얻어가지고 가고 그래. 형 인침이 이렇게 좋아요. 마음 편하게 내 집까지 먹을 수 있다는 거 그걸 바라는 거예요 저는. 부담 갖지 말고. 항상 고향에 이제 내가 엄마 있는데 찾아가면 그렇게 편안하듯이 편안하게들 먹고 가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시리고 매서운 세상살이에 지쳐 따뜻한 온기가 필요한 날 할매 밥집에 들러봐야겠습니다.